전에 세계적인 일간지 뉴욕 타임즈에 우리나라 어떤 할머니에 관한 이야기가 대서특필이 된 적이 있습니다. 이 할머니가 왜 유명해졌는가? 운전면허 시험 때문에 그래요. 운전면허 시험을 무려 960번을 치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59번 떨어지고 960번째 운전면허를 딴 거예요. 야, 어떻게 도대체 시험을 그렇게 많이 칠수 있느냐? 그냥 매일 시험을 치신 거예요. 계속 떨어지니까 계속. 할머니의 성함도 더욱 독특합니다. 자동차를 연상시키는 차사순 할머니. 차사준이 아니고 차사순 할머니세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960번 도전해서 운전면허를 땄다. 어휴, 웬만한 분 같으면요, 진작에 포기를 했습니다. 아니, 내가 이런 것도 못하고 이게 내가 뭐야, 이거. 이러면서 그냥 집어 던져버렸을 텐데, 959번 떨어졌음에도 한번 더라고 하는 그 불굴의 도전정신. 960번째 땄다니까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분은 그 기간 동안 인내심을 연단했을 것이고, 그리고 도전정신을 계속 불태웠을 것이고,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계속 가다듬으면서 그렇게 결국에는 이뤄낸 것이죠. 뉴욕타임즈가요, 우리 차사순 할머니를 일컬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이들이 본받아야 할 불굴의 도전 정신의 대표적인 인물이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세계적인 신문인데 대표적인 인물로 소개를 하더라.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고난과 어려움은 역기능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순기능을 이뤄낼 수도 있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에 어떤 사람은 완전히 퍽 꺾여버립니다. 인생 파탄이 나버리고 도전하고자 하는 마음 자체를 완전히 상실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자꾸 실패하다 보면은 이 역기능적인 결과지요. 순기능적인 결과도 있습니다. 깨지고 넘어지고 실패하지만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한번 도전하는 그 모습 과정 속에서 연단받는 거죠. 성품도 연단을 받고, 끈기도 연단을 받고, 그러다가 뭔가를 하나 이뤄내면 그것이 차곡차곡 쌓여서 인생에 다가오는 불시험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다시 승리하리라고 하는 마음의 각오를 가지고 앞을 향해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이 고난이 주는 순기능인 것입니다.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대한 신학자인 어거스틴이 한 말이 있습니다. 고통은 동일할 수 있다. 그러나 고통당하는 사람의 모습은 동일하지 않다. 어떤 분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요, 원망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더 멀리 멀리 떠나가고 하나님을 심지어 저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고난의 역기능이죠. 반면에 어떤 분은 고난을 당할 때 그동안 잊고 살았던 하나님을 떠올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분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형성합니다. 고난의 순기능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선지자 요나에게서 오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너는 니느웨에 가서 내 명령을 전해라. 나의 메시지를 전해라.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 심판당할 거라. 왜요? 그 엄청난 죄악들이 하늘 보좌까지 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인내할 수 없는 이제 심판을 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거절하고 도망을 칩니다. 가라고 했던 니느웨와 정반대의 장소인 다시스로 도망치죠. 그 이유가 4장 2절에서 하나님께 항변하는 내용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그가 말을 해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창세기 12장 보면, 야, 아버지의
고향에, 친척에, 너희 편하게 살던 데 떠나서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곳으로 가라. 가나안이죠. 거기 가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로 인하여 열방 만민들이 복을 받게 해줄 거야. 그래서 아브람이라고 하는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까지 바꿔주시죠. 열방의 아버지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 우리 조상에게 하나님께서 열방의 축복되라고 했으니 우리도 그 사명을 잘 이루어야 되겠다. 제사장적인 민족으로 그들이 하나님 이름을 전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하면서 세계 만민이 복받도록 애를 썼어야죠. 그러나 그것을 부정하고 거절을 합니다. 사명을 망각해버립니다. 국수주의에 빠지고 그들은 민족주의에 완전히 그냥 짱아치가 돼버리고 선민사상을 그들은요 오해하면서 우리만 하나님 백성이야? 니들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떨거지들이야. 아, 이거 얼마나 왜곡된 마음입니까? 선지자 요나 역시도 같은 마인드를 갖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니느웨가 어디인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의 수도가 바로 니느웨입니다. 40일이 지나면 너희를 하나님께서 다 멸망시키실 것이다. 여기까지는 요나가 귀가 번쩍, 야, 너무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원수를 갚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요나의 마음속에 왜 거절하고 도망갔던가?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매를 들어 때리고 심판을 하실 사람이라 할지라도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 다시 보듬어 주시고 다시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요나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그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면 그러면 이 자들이 멸망당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오히려 안음, 하나님이 끌어안아주시고 하나님이 복주실 텐데 이러면 안 되지! 그래가지고는 뺑소니를 치고 다시스로 도망을 친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괘씸한 요나를 돌이키기를 원하셨습니다. 폭풍우를 그가 타고 있는 바다에 완전히 배에 휘몰아치게 하시지요. 선원들에 의해서 바다에 던져집니다, 요나.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큰 물고기가 바다 밑으로 떨어져가고 있는 요나를 꿀꺽 삼켜버립니다. 물고기 배 속에서 3일을 꼼짝없이 그는 그렇게 어둠 속에 갇혀 지냅니다. 어떤 분들은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라고 코웃음 치는 분들이 이 요나 이야기에 대하여 계십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이 실제로 우리 주변에도 있었어요. 예를 들어 2019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레이너 쉼프라고 하는 잠수부, 먹이를 집어삼키던 고래에게 그 먹이들, 뭐 새우라든지 뭐 이런 것들아 입을 벌려가지고 삼키고 물을 쫙 빨아들일 때 딸려 들어간 거예요. 그 고래 뱃속으로 들어갔었습니다. 지금 나오는 저 그림의 주인공이십니다. 지금 바로 그거예요. 잡아삼키는 그 모습. 그 주변에 수중 촬영하던 사람들이 저걸 우연히 찍은 겁니다. 그런데요, 이 고래는 어떤 종류입니까? 포유류잖아요. 숨을 쉬어야 합니다. 그래서 물을 뱉어내고 숨을 쉬어야 하는데 그 머리 뒤에, 등 위에 그 분사구가 있어요. 물 촤악 뿜어져 나오는. 거기에서 고래가 물을 빼내기 위해서 물을 촤악 뿜었을 때 이 사람도 거기 딸려서 같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살아난 거예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1891년도에 제임스 바틀리라고 하는 선원, 향유 고래를 작살로 사냥을 하다 그만 물에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성난 고래가 삼켜버리고 말았어요. 큰 향유 고래가. 고래 위장 속에 들어가서 무려 15시간을 갇혀있다가 이 포경 선원들이 고래를 결국 잡아가지고 배를 갈랐더니 위장이 꿈틀꿈틀하더라는 거예요. 이상하게 위장을 갈랐더니 이 제임스 바틀리가 거기서 살아가지고 나 살았어 하면서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15시간 만에. 이런 일들이 여기저기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계획과 뜻을 가지고 하신다면 여러분, 요나의 일들은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나의 경우처럼 그 사랑하는 자녀가 불순종하고 거역할 때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치시고 손을 대십니다. 나빠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이것은 부모의 마음, 아버지의 심정입니다. 자녀 잘못되면 성실하게 징계해야 이 자녀가 돌아오는 것처럼 성실하신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늘아버지 하나님께서 잘못된 그의 백성을 가만 놔둘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징계가 없으면 사생아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때로 하나님께 까불다가 우리가 죄와 불순종에 있다가 하나님께 매맞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요, 아파요. 하지만 우리는 안도의 한숨을 쉬어야만 합니다. 그래도 내가 적어도 버림받은 존재 아니구나. 나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는구나. 이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징계는 아프지요. 고통스럽습니다. 요나는 죽음과도 같은 큰 고난에 처합니다. 3절에 그의 마음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주께서 나를 기품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아멘. 자, 이런 상황이 되면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두 종류가 나타나는 거죠. 고난의 역기능에 사로잡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완전 떠나갑니다. 하나님 저주합니다. 믿음 그따위 거 이제는 팽개쳐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고난의 순기능이 막 작동이 되면은요,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오고 놓쳤던 기도를 다시 붙잡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모습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가 바로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큰 고난 속에서 피하고 싶었고 도망치고 싶었던 그 하나님 앞에 그가 기도로 부르짖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요나가 물소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아멘. 여러분, 우리도 고난을 만나면 두 갈래 길이 우리 앞에 쫙 펼쳐지게 됩니다. 고난의 역기능에 우리가 편승할 것인가? 고난의 순기능에 편승하여 하나님 찾고 기도하고 부르짖을 것인가? 저와 여러분, 우리 왕성의 지체들은 다 고난과 어려움과 말 못할 괴로운 순간을 직면할 때 하나님 찾고 기도하고 그의 이름 부르짖고 그분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난 중에 드리는 기도는요, 한두 번 하고 말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요나 보세요. 물고기 뱃속에서 드린 기도, 주여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한 번 하고 끝난 거 아닙니다. 우리나라 이 한글 번역본에는 기도한 즉 이렇게 나오지만, 그러나 히브리어 여러분 이 원어에는요, 미완료형입니다.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응답의 역사가 임할 때까지 계속 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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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기도, 또 부르짖음 계속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기도하다 보면 상황과 환경은 전혀 아직 변함이 없지만 내 마음이 변화하고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아, 하나님이 응답을 지금 주셨구나라고 하는 확신이 올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요나가 그걸 체험했어요. 2절 말씀 보니까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한 과부의 비유를 들어주셨잖아요. 불의한 재판장에게 그냥 맨날 들러붙어가지고는 나 돈도 없어요, 나 당신 줄 뇌물도 없어요, 나 힘도 없어요, 백도 없어요, 아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 당신이 도와주세요, 힘내주세요, 저를 위하여 재판해주세요, 처음에는 콧방귀도 안 끼고 저가 언제나 나한테 돈 가져오나, 이 불의한 재판장이 자꾸 그 생각이 나고 있다가 나중에는 너무너무 귀찮으니까 알았어 알았어 하면서 재판을 해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할 때 계속해서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거죠. 그러면 눈에는 아무 증거 보이지 않아도, 손에는 잡힌 것도 없어도, 귀에는 들리는 것도 없어도 어느 한순간이 되면 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이 마음에 확신이 오고 평강이 싹 찾아오는 그런 순간, 여러분 여기까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그것을 경험했어요.
자,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가 가져야 할 한 가지의 태도가 있습니다.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아멘. 여기서 주의 성전을 내가 바라보겠습니다. 주의 성전은 이 땅의 성전이 아니라 하늘의 성전입니다. 하늘! 그러니 그 의미는 나 하나님께 나의 마음의 시선을 초점 맞추겠습니다. 나는 지금 큰 물고기, 이게 고래인지 거대한 상어인지 메갈로돈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이 물고기 뱃속에 내가 지금 전우좌우가 다 막혀서 새까만 어둠 속에 내가 지금 있지만 그러나 내 마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을 나는 믿음으로 바라보겠나이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고난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2주 전에 제 딸아이가 여기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결혼식 날 저녁에 아내한테 집에서 꽤나 혼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제 아내 말하기를 당신은 딸아이를 데리고 신부 입장하는데 신부를 데리고 입장한 거냐 아니면 끌고 입장한 거냐. 끌고 입장한 거예요. 참석하셨던 분들은 다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앞에서 막 끌고 들어가는 모습. 되게 혼났어요. 손들어! 그런데 왜 저렇게 됐냐면 저도 변명할 이유가 있습니다. 신부의 드레스를 이렇게 잡아주는 분을 저 세계에서는 통칭 이모님이라고 하거든요. 이모님께서 신부 입장 전에 저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귓속말로 신신당부를 한 것이 있어요. 목사님, 목사님, 신부가 중앙에 서야만 합니다. 그리고 신부 드레스를 종종 아빠들이 밟어서 이게 찢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절대로 밟지 않아야 돼요. 그러려면 목사님 한 걸음 정도 앞에 서셔야 해요. 근데 그 순간 그게 제 뇌리에 탁 박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저의 그때부터의 지상 최대의 과제는 신부 드레스 안 찢는 것과 신부를 중앙에 세우는 것. 그러려면 내가 한 걸음 정도 앞으로 가야 된다. 아, 그래가지고는 주례 목사님이 신부 입장하는 그 순간부터 제 머릿속에 제 딸아이는 온데간데였고 한 걸음 앞, 안 찢는 것, 중앙. 그래가지고 막 제 혼자서 앞으로 간 거예요. 가다 보니까 이건 신부 입장이 아니라 신부 아버지 입장이 돼버린 겁니다. 막 가는데 제가 딸아이 손잡고 있는 것도 잊어버렸어요. 막 거기 너무 몰때 저도 굉장히 목표지향적이어가지고 막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뭔가 이상해요. 느낌이 싸합니다. 게다가 또 옆에서 권사님들이 목사님 너무 빨라요, 너무 빨라요 막 그러는 거예요. 정신이 바짝 났습니다. 보니까 신부가 저 뒤에 있고 끌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하고 나서 뒤로 다시 후진을 해가지고 그제서야 그냥 보폭을 맞춰가지고 신부 입장을 완료를 했었습니다. 근데 또 재밌는 것은 어떤 장로님은 또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은요, 실수를 평소에 안 하시는 분이라서 이럴 때 실수해서 너무 인간적인 그런 모습이 드러나서 좋았어요. 그런 분도 계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실수한 이야기를 이 중요한 설교 시간에 할까요? 메시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어디가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마음을 어디에 초점 맞추고 집중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마음을 내가 어디에 맞추느냐에 따라서 그 이후에 인생 행보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나 보세요. 고난 중에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그 물고기 뱃속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바라보겠습니다. 결단을 내리니까 그때부터요 바뀌어요. 처지를 비관하던 그가 완전히 그러한 부정적인 마인드셋 여기에서 벗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5절 6절 말씀을 보세요.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나. 여기까지는 완전히 나 죽겠다, 나 끝장났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제 완전히 그의 메시지가 바뀝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완전히 하나님 바라보면서부터 그의
이 마음이 확 바뀌는 걸 봅니다. 폭풍의 바닷속에 던져졌습니다. 깊고 깊은 바다 밑으로 빠져들어가면서 호흡이 안 되고 이제 잠시 후면 절체절명의 순간을 지나 그는 죽음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숨 끊어지기 직전에 하나님이 보내신 큰 물고기가 나타나 그를 울컥 삼킵니다. 물고기 뱃속에 사흘을 살아 있습니다. 이런 놀랍고 기적적인 역사가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런데 그 큰 고난이 요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게. 그리고 계속 기도합니다.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깊은 깨달음이 다가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죽을 수밖에 없던 나를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법으로라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는 방법으로라도 하나님이 나를 구하시고 살리고 계시는 것이구나. 이걸 그가 깨닫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런 깨달음 이후에 요나는요, 그가 처한 고난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는, 극복해 만드는 한 가지의 행동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감사인 것입니다. 감사인 거예요. 9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요나의 마음이 감사로 그냥 가득 차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를 완전히 회복을 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나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종교개혁가인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불평은 마귀에게 속한 것이다. 마귀에게는 감사가 없다. 여러분, 마귀가 왜 반역을 했습니까? 마귀는요, 감사거리가 태산처럼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피조세계를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그 중에 영계에 천사들을 얼마나 많이 만드셨습니까? 그런데 그 천사 중에 우두머리가 이게 마귀 아니었습니까? 루시퍼. 이 마귀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를 영화롭게 하고 그를 찬양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는 찬양, 그 천사 찬양대의 우두머리였던 것입니다. 천사 찬양대에. 그러면 할렐루야 아닙니까? 이런 나를 하나님이 참 아름답게 세워주셨구나. 더 잘 섬겨야지. 웬일입니까? 나 저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 자리를 내가 빼앗았으면 좋겠다. 반역하지 않습니까? 감사를 놓쳐버리니까 반역하면서 결국에는 자기를 따르는 이 귀신들과 함께 공중에 쫓겨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귀가 되고 마귀를 따르는 귀신들이 되는 거죠. 천사가 타락하니까 마귀가 되고 귀신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불평불만에 차있고 감사가 없는 사람에게는 축복을 하시지를 않습니다. 왜? 자꾸 마귀가 연상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그 과거의 마귀의 역사. 그러니까 아무리 봉사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뭐 하여튼 뭐 하고 해도 이 불평불만이 가득 차있고 감사가 없다. 그 사람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만일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은 절대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좀 극단적인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왜 감사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하박국 선지자가 우리에게 힌트를 줍니다. 하박국 3장에 보면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러니까 다른 모든 것이 부족하고 없어도 우리들 크리스천에게는 남이 갖지 못한 것이, 아니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 내게 있습니다. 돈 없어요, 백 없어요, 힘 없어요, 건강 없어요, 가진 것 없어요, 명예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흔들 수 없는 구원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에 우리는요,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군대에서 이등병 자는데 딱 깨우면 그냥 일어나면서 관등성명됩니다. 예! 이병 길려나! 하거든요. 자다 깨가지고도 그냥 무의식적으로 나와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하여 감사의 마음 가지고 그 하나님의 구원에 대하여 우리가 정말 감격하여 살아가고 내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이유가 있고 조건이 있고 감사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의 마음이 없다. 진짜 구원받은 사람일까? 요 부분을 점검해봐야 합니다. 이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사업 어떠셨나요? 가정 어떠셨습니까? 자녀 양육, 여러분의 일터, 건강, 계획했던 일들, 인생 뭐 하나 감사거리가 없다고 여겨지십니까? 감사는커녕 그냥 일 문제 터지기만 했었고 건강 무너졌고 되는 일 하나 없었고 너무 고달프고 힘들어가지고 마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갇혀있는 것처럼 내 인생이 완전히 문제와 어려움에 둘러싸여서 꼼짝 옴짝달싹 못하고 있다라고 여러분 한탄하셨습니까?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사방팔방 막혀있나 싶으십니까? 그렇다면요 여러분 오늘 요나를 통해서 배우셔야만 합니다. 고난 속에서 감사할 때 비로소 그에게 자유와 해방과 회복이 임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아무리 불평하고 원망하고 안달복달해도요 되는 일 없습니다. 하지만 감사 한번 해보세요. 감사하면 하나님은 인생을 집어삼키는 물고기로부터 요나를 자유롭게 해주셨듯 우리의 고난의 문제, 우리의 삶의 위기와 어려움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현실과 상황 속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주시고 자유케 하시고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이거 깨닫는 존 템플턴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감사하는 마음은 행복으로 가는 문을 열어준다.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있도록 해준다. 늘 모든 일에 감사하면 우리의 근심도 풀린다. 아이고 너무 좋은 말 있잖아요. 특별히 여러분 요나가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요나를 어디에다가 물고기가 토하게 했습니까? 돈도 아니에요. 명예도 아니에요. 다른 어떤 것도 아닙니다. 만약에 물고기가 웩 하고 토했는데 요나가 그냥 무한대의 그 바다에서 조금 그래도 어느 정도 깊은 그 바다로 토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유케 된 건 좋았지만 그래도 죽습니다. 암초 어딘가에다가 망망대 암초에다 토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요나는요 거기서 굶어 죽는 겁니다. 의미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를 어디다 물고기가 토해야 하실지 정확하게 지정해 주시는 겁니다. 최고의 최선의 때의 최고의 장소로 그것은 바로 육지였던 것입니다. 그게 요나가 절실히 필요했고 가장 그것이 정확한 장소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고난 중에 감사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가장 적절할 때 가장 최상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도우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김경환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결혼 생활 30년 중에 사모님이 무려 20년을 병상에 누워 지내십니다. 그러니 얼마나 목사님 답답해요. 내가 다 사랑할 수 있지만 내 아내 사랑하는 게 제일 힘들었습니다. 그 말을 해요. 결혼 안 했으면 이 꼴도 나지 않는 건데 이 남자가 이게 뭡니까 도대체. 아내 병수발 20년 들어야 되죠. 목회도 제대로 안 되죠. 인생이 완전히 잿빛 아닙니까? 근데 이분이요 나중에 다 끌어안으면서 책을 썼습니다. 다시 사랑의 길 이런 제목의 책을 썼는데 이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장인이 자수성가를 한 분이라는 겁니다. 장인 어른이 기독교 집안에서 장인이 태어나시고 자라셨는데 아 장인이 정작 예수를 안 믿어요. 자식들도 예수다 믿는 것을 못하게 막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중에 따님이, 즉 이 목사님의 나중에 사모님이 되신 분이 그런 집안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어요? 열심히 믿습니다. 그러다가 신학교를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이 목사님을 학생 때 만납니다.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선교사 지망생인데
열심히 열심히 둘이서 결혼한 이후에 사역을 하는데 7년 만에 사모님이 쓰러지고 병상에 눕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현실이 고통스럽고 어렵지만 그 중에 가장 큰 걱정이 뭐냐면 이 꼬라지를 보고 우리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예수님을 더 비판하는 거 아닐까, 하나님 영광 우리가 가리우는 거 아닐까, 이게 제일 마음이 아프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사모님이요 병상에서 기도문을 하나 적었습니다. 그죠? 하나님, 제 몸에 아픈 부분보다 아직 성한 부분이 더 많아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 기도문이요 한 기독교 방송 전파를 탔습니다. 그리고 어쩌어찌 해가지고 이 내용이 그 아버지인 장인의 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장인이 그걸 들으니까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딸이 20년 동안 병상에 누워 사는 식물인간 비슷한 그런 상황인데 이게 뭐냐? 하나님 막 저주하고 막 그래야 되는 건데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 너무너무 신기하고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장인이 그런 말을 찾아와서 하더라는 것입니다. 야, 너희 하나님 진짜 대단하시구나. 그리고 나서 나중에 나도 너희 하나님 한번 믿을게. 그래가지고는 믿음의 자리로 돌아와서 이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다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일을 통해서 목사님이 깊이 깨닫습니다. 그동안은 이 사모님이 병에서 해방되어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이다 라고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자기 한계였는데 이제 보니까 병상에 누워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 십자가의 고통과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 참 대단하신 것 같다. 그 하나님 나도 믿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병은 낫습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예수를 안 믿어요. 그래서 연세 많이 드셔서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장례를 목사님 사모님이 치러드려야 하는데 이 부모님들이 예수 안 믿다 지옥 가셨어요. 병은 낫어도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얼마나 정말 뼈골이 쑤시는 그러한 괴로움과 이 마음이 정말 무너져 내리겠습니까? 그렇지만 병은 안 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역사가 나타나고 장인 장모님이 다 소원 중에 소원인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백성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으니 여러분 얼마나 우리의 뜻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감사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이렇게 귀한 것이기 때문에 영국의 시인인 조지 허버트라고 하는 분이 이런 기도문을 남깁니다. 주님, 주님은 제게 너무나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더 주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을.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를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안 된 일, 무너져버린 내 인생, 자식들 속썩이고 그냥 경제적인 압박과 사업이 힘들어지고 일터의 현장에서 되는 일 하나 없는 청춘의 꿈은 다 무너져버린 나의 인생을 생각하면서 이 한 해 동안 여러분 한탄하며 혹시 살아온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요 오늘 요나를 통하여 배우셔야만 합니다. 물고기의 뱃속에서 전우사방 다 막혀있는 그 현장 속에서 그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감사로 나갈 때 하나님은 살길 열어주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그것도 가장 요나에게 필요한 방법으로 그를 구원해 주시지 않습니까? 육지에 발을 디디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십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가장 최선인지를 아시고요 하나님은 언제인지를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가장 좋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우리 입술에서 감사가 사라져버린 상황이라면 다시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간증을 주 앞에 찬양으로 올려드리고 우리 주변에 하나님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우리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왕성의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